프로축구 울산 HD가 내일 리그 2위 강원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 일찌감치 리그 3연패를 확정지을 수 있는데 변수는 종합운동장으로 변경된 홈구장입니다. 팬들은 낯선 경기장도 문수경기장처럼 느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응원전으로 3연패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동해안 더비를 완승으로 이끌며 기분 좋게 울산으로 돌아온 울산 HD. 라이벌전 승리라는 기쁨과 함께 K리그1 3연패에 한 걸음 다가가는 수확도 얻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리그 2위 강원전을 승리하면 울산은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리그 종료까지 두 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강원과의 승점을 7점까지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변경된 홈구장입니다. 잔디 교체로 문수경기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이번 강원전은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집니다. 홈경기지만 홈구장의 2점을 살리기 어려운 아쉬운 상황. 올 시즌 내내 관중석을 가득 메웠던 울산 팬들은 변수가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낯선 홈구장을 문수처럼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똑같이 문수라고 느낄 수 있게 또 모이신 분들이 목소리 내주시면 또 선수들이 그거 듣고 힘받아서 경기를 좀 잘 해줘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감독 교체와 경기장 문제 등 적지 않은 시련이 많았던 올 시즌 가장 든든하게 선수들을 지원한 건 역시 팬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홈관중 30만 명을 일찌감치 돌파했습니다. 구단은 팬들의 성원에 화답하기 위해 도심 한가운데 문수경기장과 선수 라커룸을 닮은 편의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HD 팬분들도 이렇게 즐겁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굿즈도 많이 사시면서 좀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은 우승이 확정되면 다음 달 23일 리그 최종전이 열리는 문수경기장에서 시즌 내내 함께한 팬들과 우승 기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